안녕하세요, 존스트입니다. 오늘은 우주 무기고로 갈게요. 별수호자대 까볼까? 이거? 아이템도 지금 연운 쪽으로 많이 나오고, 그쵸? 이게 블루가 옛날 그 블루가 아니라서 부원 하나 가야겠네, 이러면은. 어? 판도라 괜찮은데? 별수호자가 딱히 겹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좋아요, 일단. 야, 별수호자 한 명도 안 겹쳤어, 지금. 나이스인데, 완전? 정손? 정손마저 연운템이잖아. 일단은 앞라인 워모그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연운템은 이제 아리한테 주고 좀 빌드업을 하고, 망토도 하나 넣어놓자. 이거 그 탱템이 결국에 중요해가지고 용발톱까지 넣어줄게요 일단은. 어? 니코 나왔는데? 이러면은 뽀삐를 그냥 한 번에 가르고 그냥 바로 니코로 갈아타도 되겠는데요? 그쵸? 이렇게 가겠습니다. 뽀삐 뭐 나중에 다시 찾고 쇼진 하나 넣어주고. 이러면은 나 이거 연승으로 갈아탈 수도 있겠다. 아 뭐야, 블리츠가 있어 또. 아 진짜 미치겠네 이번 시즌.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번 시즌. 아니 잊을만 하면은 블리츠가 또 있어. 아이고 참, 블리츠한테 안 끌렸으면 이겼을래나? 아유 돌아버리겠네 진짜. 어차피 뭐 4연승 해봤자 이러니야. 어, 니코는 좋은데? 신드라 삼성 볼 때 되게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아 내셔! 와 완품템으로 필요한 아이템이 나오네? 쇼진 복원 내셔 이렇게 줄라 그랬거든요 아이템? 아 이거 블리츠 때문에 이거 구석에 뭐 하나 박아놔야겠다. 항상 박아놔야겠다 이번 시즌 할 때는. 건강 또 건강은 필요 없고, 작은 친구들 필요 없고, 그 대장간 하나 보고 싶은데. 영원한 겨울 니코가 좋을 것 같아요. 아이템 끝났네. 신드라 징수총 저격수에 집중 뭐 나쁘지 않겠지만 이거 일단 딜템은 끝났고 탱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원한 겨울 이러면은 니코 탱템도 끝났거든. 미쳤다. 어 신드라 나왔네? 이러면 안 갈라도 되고 바로 갈아타면 되겠다. 어 너무 좋은데요? 아리 이성을 붙이기 전에 나온 거라 너무 좋은데. 야 이거 시너지 미쳤다. 근데 시너진 미쳤지만 5별 수호자 받을게요. 아 잠깐만 6별 수호자야? 아니 미친. 잠깐만, 아 왜 하필이면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제일 센 애를 만나냐. 또 실수했을 때 제일 센 애 만나네. 가드 끊어주긴 했는데 아 이거 못 이기겠지? 못 이기겠다. 어? 잘하면.. 어? 신드라 스킬 한 번만! 어? 이겼다! 나이스! 왜 5시너지라고 생각했지? 8대가 3579 시너지였나? 별수호자?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내가. 아 소라카가 있어야 되는구나 바로. 어우 사코가 필요하네 6별수호자 하려면. 너무 먼 얘긴데?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니코 풀템 완성이 됐고 신드라도 풀템 완성됐고요. 어 이즈리얼 이즈리얼 타격한다. 어 야야야 아 이즈리얼 좀 마저 타격해주지. 죽었다 이거 신드라. 스킬 오 이겼다 나이스. 아 신드라가 세네. 내가 지금 시즌 3.5에서 해본 거 중에서 지금 가장 셉니다 신드라가. 지금 제가 몇 개 해본 거 중에 덱 중에 6배수호자 받아주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더 좋은 거 맞나 근데?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갑시다. 근데 6배수호자 마나를 많이 굴리면 니코도 더 많이 찍을 테고 그게 이제 생존력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7레벨 가서 저거를 보겠습니다. 신드라 삼성을. 아니면 8레벨 가서까지 볼 수도 있어요. 7레벨에 신드라 이성만 뛰고 8레벨 가서 봐야 되는 게 잔나도 필요해가지고 아마 8레벨 갈 수도 있습니다. 아씨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아 저 야소 저거. 아 근데 진짜 안 붙는다 상점. 여기 적겠다. 피 100이면은 못 이기겠다.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3-6인데 이성이 뜬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너무 지금 상점이 안 붙었죠. 뭐
눈이 없는 거라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직접 미로를 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겼네? 어, 뭐야 피 100짜리 1등 이겼어. 오 나이스인데요 이건 좀? 여기 성장을 좀 멈췄습니다. 나이스. 이건 좀 좋네요. 어? 신드라 페어? 아 이거 7레벨에 최대한 리로를 조금 치고 좀 띄웠으면 좋겠다. 일단 수호자도 하나 받아주고 최대한 리로를 조금 치고 띄우는 게 중요해. 그리고 8렙 가서 리로를 치고 잔나 찾아야 되거든요. 스태틱부터 갈까? 마방까? 쪼진 말고 스태틱부터 가자. 모르고 수호자 이거 아유 글쎄 라칸이 CC라서 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우르곳이 노틸러스만 먹어버리면은 개꿀인데 이거? 완전 이득 보는 건데? 노틸러스 우르곳이 먹어버리면 아 니코야 어디가 너는 왜 너 얘한테 빨려 들어가. 아이고 놀고 있네요. 이겼다 그래도. 아 여기 개를 갖고 가는 거냐 이거. 마력 집중 말고 재활용 쓰레기통 저그랄라 말고 마력 집중은 잠깐 5초마다 만화 20 회복인데 별 수호자가 스킬 사용 시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연운 하나 주고 이거 저 리롤 칠게요. 신드라 이성만 띄우고 가자. 라칸이 붙었네? 라칸 써야겠다 그냥. 어 아리? 신드라 이성 좀 뽀삐 나이스. 어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아 니코가 이성이 안 붙은 게 좀 아쉽긴 하다. 근데 니코에 니코 박는 건 아니고 이거 신드라 삼성 띄울 때 박아야 되고 그렇다고 니코 하나 찾자고 리롤 치는 아니 리롤 치는 게 맞거든요 지금? 니코 하나 찾자고 리롤 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안 할게요. 어 이제 좀 덱파워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니코만 찾고 갈까? 아니 근데 잔나도 찾아야 돼가지고 조금 그렇단 말이지. 니코야 그냥 니가 자력으로 붙어주면 안 될까? 그냥 붙어주면 안 되니 너? 아이고 삼정손 신짜오는 또 뭐니 이거는. 근데 안 좋습니다. 이거 바로 녹아버렸네? 안 좋아요 삼정손 신짜오 이런 거 안 좋습니다. 난 이미 해봤잖아 이거 이 시즌에. 물론 아이템들이 좀 바뀌긴 했지만 이거 삼정손 신짜오 이런 건 나도 옛날에 해봤어. 몇 년 전에 3년 전에 해봤어 나도 이미. 저런 거 안 통합니다 저런 거. 효진 하나 주고 거의 다 쳤네 뭐 8레벨. 마스터이 덱이네요 여기는. 두 마리 들고 있고 일단 조이 쟤도 불쌍하다야. 그냥 계속 그냥 머리채 잡혀서 끌려가. 전투 할 때마다 끌려가네 쟤는. 불쌍하다야 조이도. 고생이 많다 아주. 니코 찍어버리고 그렇지. 아 이거 니코가 아니 생존력이 미쳤는데 물론 소라카로 힐링을 넣어주는 그런 영향도 있긴 하지만 니코가 저거 힐링이 미쳤네요 그냥. 아니 아니 그 유지력이 미쳤네요 그냥. 말도 안 된다. 이거 다음 턴에 8레벨 찍히게 하고 이제 8렙 리롤 치겠습니다. 아씨 갱플랭크 이거 1등이 갱플랭크 있고 우주해적 사우주해적이면은 이거 너무 그거 되는데. 이거 스노우볼 너무 많이 굴러가는데. 어? 와 미친. 아니 스킬 한번 맞았는데 다 죽어버렸어.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 스노우볼 굴러가서 여기가 1등이다. 아 뭐 오늘 1등을 하지를 못하네 그냥. 아니 하는 판마다 운 좋은 애들이 있어. 저걸 어떻게 이겨. 그냥 여기 갱플랭크 빨리 먹어서 사후조회적 빨리 된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이겨 여기를. 스노우볼 너무 굴러갔는데 아이템에 돈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미. 못 이깁니다 여기는. 여기 1등 확정이고요. 아 어떻게 1등을 못하네 하루종일. 개 사기를 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판에 아니 오늘 하루종일 그냥. 와 너무 세다 갱플랭크 저거. 신드라가 1성도 아니고 2성 신드라인데 한 방에 죽어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 갱플 1성인데 저거. 아니 저걸 어떻게 이겨. 어이가 없네 그냥. 연운을 하나 더 먹고 투쇼진 소라카? 아니야 그냥 여기저기 좀 그 뭐라고 해야지? 분산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빅토르 놓고 뭐 사마법사 받을 수도 있는데 얘가 더 밸류가 좋을 것 같거든요. 신비술사도 더 좋고. 왜냐면은 저 아까 갱플 보셨죠? 물론 신비술사 받아도 한 방컷 나긴 했지만 몰라 좀 더 받으면은 사신비술사를 받아야 되나 이거? 아예 사신비를 받아버려? 자리가 없는데 6별 수호자 받으면서 사신비까지 받을 자리가 없는데 지금. 라칸을 빼면은 되긴 하겠는데 아 글쎄요.
등풀 때문에 플랜이 다 틀어져 버리네. 이즈리얼 스킬 맞으면은 그 마나 그 감소 효과 때문에 그거가 되기 때문에, 아니 마나통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나 약탈 그 효과 때문에 그래서 좀 퍼트려 놨습니다. 왼쪽 몰아놓고 오른쪽 몰아놓고 양쪽 끝에 퍼트려 놨어요. 이거 니코 안 뚫리겠다 야 이거. 와 니코 진짜 태산이긴 하다. 아까도 갱플랭크 다 죽었는데 니코만 살아있었잖아요. 여긴 일단 죽었네. 어 잠깐만 여기 누구한테 진 거야? 반군대게 지네. 밸런스가 쇼진 하나 주고, 이게 밸런스가 이제 먹고 먹히는 밸런스 관계가 있어가지고 나는 여기 쉽게 못 이기겠는데? 잠깐만 야 왜 이렇게 세 보이냐 여기? 나는 여기 쉽게 이길 수 있는데 라고 하려고 했는데 못 이기겠는데요? 저기 너무 세 보이는데? 여기 네클론이 만났지. 여기 못 이겨. 신드라를 구석에 놔야 돼. 근데 신드라 구석에 놓으면 제드한테 따여가지고 저는 여기를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와 마이도 개센데? 야 그냥 여기가 개세다. 이거 못 이기겠는데 여기도? 야 이거 나 3등이야? 이길 수 있는 애가 없다. 둘 다 못 이긴다 내 조합으로. 별소호자를 먹은 룰루? 이게 뭔가를 바꿔줄까? 부위를 한번 갈라야 되겠네. 그러면 룰루가 이성이 붙으면은 좀 모르겠는데 일성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바닥 털어야겠다 이거. 저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지금. 신드라를 띄워야 되는데. 신드라 안 떴고 일단. 야 이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보자. 갱플랭크. 어 이번엔 이겼다. 아니 갱플을 잡아 신드라야 좀. 갱플을 때리라고. 야 니코가 잡았네 답답해서. 근데 신드라가 녹아버렸네. 이거는 이길만 하지 않나? 룰루 스킬 아 이길만 하지 않냐 니코야 너? 되지 이 정도는. 너 이 정도 할 수 있는 애잖아 너. 나 너 믿을게. 제발 찍어봐. 아우 씨 약한 하나 남았고. 야 얘 좀 붙여줘라 좀 이제. 아 니코도 하나 남았네. 니코랑 신드라랑. 아 신드라 저 썸네일 찍었어야 되는데 참. 어 됐다. 아니 니코를 어차피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사. 야 블리치 있었냐 여기? 아! 아! 갱플에서 멀어지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 운이 안 따라주네. 이길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근데 야 여기는 이제 상관없겠다. 배치 상관없겠다. 지금 신드라가 블리치한테 끌렸는데도 이겼잖아요. 이게 삼성 붙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긴다. 여긴 볼 것도 없고. 아니 니코가 미쳤네 이거. 대천사 소라카로 힐링을 늘릴까? 팀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거라 소라카가. 여기 제드 이거 드리블 해주고 룰루 이거 냅두고 아리도 죽어라. 그냥 이렇게 가자. 이 제드를 최대한 늦게 오게 하고 피지 뭐 이런 애들은 상관없잖아. 그렇지 피지 바로 죽여주고. 나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라칸 CC기 좋았고요. 룰루 변이 아! 니코야 찍어! 찍어버리지 그렇지. 신드라 그렇지 그렇지. 어! 찍어버리지 그렇지. 이겼다 그렇지 그렇지. 어우 여길 이기네 드디어. 이거 얘 블리츠 바꾸겠다 이거 딱 꼬라지 보니까. 안 바꾸네? 얘는 나를 안 보고 얘 본 것 같아요. 얘는 또 반대로. 근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제 적수가 못 돼요. 적수가 되는데? 어 아프네 갱플. 어 갱플 죽었어. 야 니코가 태산이다 진짜. 이게 말이 안 된다. 니코 탱킹이 그냥. 야 니코가 그냥 정신 나갔네. 일단 여기부터 죽이고 생각하자. 여기는 뭐 제드 배치 나중에 생각합시다. 둘 중에 하나부터 먼저 잡아 일단. 일단 잡고 생각해. 야 갱플 2성 붙었다. 근데 아까 1성이었는데 이렇게 됐던 거야? 야! 1성이었어 지금까지? 2성 됐어 됐어. 이거 신드라만 살면 돼. 꽉! 그렇지! 이겼다! 나가 나가 빨리 나가!
들어가시고요. 오, 잡았다. 오케이, 여기만 이제 배치 보면 돼. 이거 이번 턴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만 더 보고 다음 턴에 레벨업 칩시다. 아, 이 치감을 줄 레가 없다. 근데 얘 이거 피해량 있지. 야, 너 레드 너가 해라 그럼 라카니. 그렇지. 어우, 야소. 으악, 신드라. 신드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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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오, 야소, 오, 마이야! 그렇지, 신드라! 하고가, 아, 잠깐만, 니코가 썰렸네? 어, 레벨업 하나 치고, 홍봉대 하나 받고, 요렇게 갑시다. 역배치 할게, 역배치. 와, 마이 왜 일로 와? 아, 마이가 일로 와버리면 안 되는데? 아, 아쉽다. 마이가 이거 길이 막혀가지고 왼쪽으로 와버렸네. 아쉽다. 룰로 이성 붙이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룰루가 안 붙었네. 아,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오케이, 룰루 시시기 한번 쏘주고, 소라카 살려주고, 룰루 시시기 한번 쏘주고, 마이 일단 드리블 해주면서. 근데 제드한테 물렸네, 신드라가. 여기 너무 세다, 그냥 대기. 까비. 아쉽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신드라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이게 1등을 못하네 오늘. 계속 딜러가 신드라밖에 없어서.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